앞서 보신 것처럼 대선 경선 연기를 두고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고 야권에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소식 김경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선 경선을 연기하느냐 마느냐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대표의 생각도 원칙대로인 것 같고 그리고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생각도 반대인 것 같아서 이걸 무릅쓰고 연기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 또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66명이 이거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당대표에게 요구를 했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토론을 열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내일 아마 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도 사실은 쉽사리 결론을 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당대표가 직권으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딱히 번복할 만한 동력이 사실은 전체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고 또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박용진 후보라든지 또 추미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기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강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당무위원회를 통한 연기 결정이 당헌상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마 당대표는 최대한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출마 예고를 했어요. 네. 다 합쳐보면 민주당 주자가 9명에 이르는데 네. 7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치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비경선을 네. 통해서 이제 컷오프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6명으로 압축해서 아마 본경선을 치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비경선에서 누가 컷오프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당 내부에서 상당히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대략 한 두 분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컷오프 될 분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 한 분이 누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비위를 담은 X파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은 공작 정치라고 하면서 엄호에 나섰어요. 그런데 네. 정작 본인은 대응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송 대표께서 파일로 차근차근하게 지금 쌓아가고 있다. 적정한 시점이 되면 아마 이게 이 검증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하니까 그 X파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뭔가 범죄나 불법에 가담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법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어떻게 공개를 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증의 포문을 여는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일체 알려진 바가 없고 다만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라든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건 검증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X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X파일대로라면 윤석열은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야권 인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저쪽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네. 일각에서는 이게 내부에서 수류탄을 깠다 네. 이런 평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을 보시죠? 국민의힘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내부에서 수류탄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평론가 분이 어느 지점에 주목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보면. 근데 만약에 그게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건 사실은 그분도 공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 검증을 요구를 해야죠. 근데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알 길이 없으니 과연 그 어떤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평론가의 과연 어떤 평가나 분석은 과연 이렇게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가 참 곤란한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윤석열 총장의 비리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지난번에 징계라든지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국면에서 정부에서 그걸 왜 안 써먹었겠냐. 결국은 의미가 없이 과장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추후에 나타나는 바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야권의 플랜 B라고도 불리던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국회에서 고민 중에 있다. 조만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 얘기 자체는 뭐냐면 100% 감사원장 그만두고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해석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론조사에서 벌써 최재형 감사원장이 5%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이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가장 강력한 범야권 라이벌 후보로서 한동안 경쟁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